노악하네요 진짜. 치즈처럼 해서. 근데 등짝만한 저만 있네. 애교점 하나씩 딱. 애교점 치곤 너무 큰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 팔지 말고. 쉬울 줄 알았죠 우리 차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아젠틱에 대해서, 그리고 모포 형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천안아산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을 하는데, 시설에 되게 먼저 꽂혀있는 인피니트. 1편 찍으시더니 자신감이 좀 많이 붙으셔가지고, 멘트가 좀 많이 늘었어, 지금. 시설잖아. 그 시설이 궁금하신 분은 1편에 지금 바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 개체 한번 볼게요.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네. 자, 여기 아젠틱이라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좀 그 초보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젠틱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 중에 블랙 계열하고 화이트 계열만 남는 게 아젠틱. 황색 속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황색하고 적색까지 결핍. 좀 아는 것 같았죠? 네. 자, 일단 어떤 애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선은 좀 카테고리를 나눠볼게요. 네네네. 아, 카테고리까지 준비하셨어요? 진짜 성격? 아니, 깔끔하시다. 공부 좋아하시죠? 아, 네. 네. 좀 피곤하긴 한데.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이쪽은 이제 네. 핀스트라이프 계열이고 등 쪽에 도살해서 등 끝으로 해서 핀이 남아있는, 화이트 핀이 남아있는 게시물이에요. 그쵸, 그쵸. 옆구리에 두 줄이 더 있으면 쿼드 핀스트라이프. 옆구리에 보시면 호랑이 무늬 찢어져가지고 등도 그렇고 여기 아젠틱 애들이 보면 화이트 형질이 되게 우수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 보면. 점점 이제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진 않아요. 태어날 때 이미. 아, 태어날 때 형질을 갖다 완벽하게 네. 들고 나왔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아젠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노멀이죠. 보시면 네네네. 그냥 답이 딱 나와요. 등 형질이 두꺼운 애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질을 강화를 시키신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옆구리도 심지어 좋네요. 옆구리가 이렇게 있지만 네. 아잔틱 쪽에서는 좀 더 먹혀요. 아잔틱 같은 경우에는 황색 적색이 적색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크레를 3차 형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베이스, 세컨, 서드, 화이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베이스하고 3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 2차 형질은 말고도 중간 색깔은 색소겹이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세컨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거의 없네요. 네.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세컨으로 풀커버라고 해도 네. 나는 사실 다 블랙으로 나와버려요. 이 친구는 어떤 거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 친구는 이제 도살이랑 머리 좀 남는 타입인데 이런 개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아젠틱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등 중앙이 비어있긴 한데 이게 억제가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젠틱 같은 경우 에는 무조건 3차 형질만 넣으면 된다. 네, 네, 3차 형질 넣으면 된다. 여기 이제 3차 형질로 채워진 디자인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친구들 하나씩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랑 지금 이 친구랑 지금 보면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얘는 뽀록으로 우연히 나온 친구. 얘는 사실 네. 멀리 나왔어요. 어디 걸린 거예요?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노력을 하셔서 만든 친구다. 네. 친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 이런 형질을 이렇게 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 친구네요. 보시면 여기 고민 많이 해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방금 손톱에 긁힌 거잖아. 아, 이 양반 야파하려고 그러네. 개그 욕심이 상당히 많으시네. 좀 사장님 좀 생각보다 재밌으신 분이네요. 예. 리잔티. 네, 릴리한테 커드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네. 릴리 화이트가 확실히 진피층에도 화이트 형질을 많이 들고 있나 봐. 릴리가 섞이니까 아젠틱 베이스 톤 자체가 확 올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오, 얘는 등 중앙에 MT 형질이 네. 있네요. 일자로 쭉 슈퍼 스트라이프처럼 네.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의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등 비운 거? 얘는 원래 쿼드 풀핑 타입으로 계속 해칭하던 라인이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뽀록이구나. 네. 뽀록을 많이 얘기해. 디자인이 너무 재밌는 게 친구도 리잔틱이고 이 친구도 리잔틱인데 보면 좀 매력이 확실히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3차 형질 특징들이 아젠틱이랑 만났을 때 변화가 좀 생기네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노멀들이랑 다르네. 그쵸. 이렇게 봤을 때 아젠틱과 릴리 아젠틱 퀄리티를 보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요. 아젠틱은 화이트가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쁨을 많이 느껴. 반대로 릴리 아젠틱은 베이스 블랙이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아, 거꾸로 되는구나. 원래 리아젠틱은 릴리 때문에 톤업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톤다운을 시켜야 되고 얘는 그렇죠. 오히려 톤을 더 업시켜야 되고 그렇죠. 반대로 또 모든 파충류들 보면 블랙 앤 화이트가 인기가 많은데 이제 그걸 갖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네 얘들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프인 것 같아요. 이 개체가 뭐 얼마니 이런 것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신 브리딩 결과물들이 디자인이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람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럼요. 뒤에서 피날 뻔했어요. 저 사실. 끝나고 한 시간만 더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빨리 찍으시죠. 파톡. 등도 어제 커미. 아니, 애기인데 벌써 목 차 있어요. 목 차 있고, 월 차 있고, 등 차 있고. 그 최면 이제 해체하는 퀄리티들을 보면 이 정도 퀄리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릴리가 아니고 거기 이제 아잔티까지 들어가 있는 릴리잔티. 그 두께감이 좀 있어서 진짜 도살이 좀 푹신해 보이죠. 넉하네요, 진짜 치즈처럼 해서. 아, 근데 등짝만한 저만 있네요. 애교점 하나씩 딱. 애교점 치곤 너무 큰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 팔지 말고. 다음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쉬울 줄 알았죠 우리 차요. 제가 막 칭찬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야 이거는 좀 약간 색감 자체가 너무 베이스 톤이 밝아가지고. 맞아요. 꼭 다른 모프 같아. 다른 모프 화이트가 너무 강해지면 또 베이스가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릴리 화이트도 베이스 컬러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00%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해드리겠습니다는 뭔데. 왜 거만해 사람이. 와 깔끔하다 그냥. 그렇죠. 등 꽉 차 있고 그냥 넓고 두껍고. 우리가 릴리 아잔틱을 처음에 이제 상상을 하고 해충되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때 딱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 이제 결과물이 나오신 거네. 하얀 화이트에 두께감이 있으면서 다른 색을 다 지워버리고 검은색만 남네요. 근데 이게 릴리 아잔틱의 숙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옐로우 색상이 자꾸 껴요. 그게 개나리 색깔처럼 이렇게 검은색처럼 올라오는 그 색깔 말하는 거죠. 아잔틱에서 리아잔틱이 옐로우가 발현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새카맣고 새하얀 개체 있죠. 네네. 그 개체의 무대까지 좀 추적을 해서 어디서 그렇게 그 옐로우를 빼고 유전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라인 브리딩을 통해서 옐로우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면 그거를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막 이쁜 애들끼리만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막 추적도 그럼요. 하고 이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등은 완벽하고 이제 봐줬는데 이제 옆구리만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 된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베이스 컬러가 더 진했으면 좋겠고. 아 이거 더 이제 톤다운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커버리지는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럼 뭐 많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죠. 저희가 찍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거의 지자랑이었고요 지금. 대충 브리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부모도 조사하고 형제 조사하고 이제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사실. 네. 이제 아마 번식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한 배 더 찍자고? 재미없으세요? 뻔뻔해. 오케이 오케이. 와 재밌네 재밌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예, 네. 좀 진지한 얘기예요. 어, 진짜요? 네, 짧고 간단하게 제가 진지한 시간이니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잔틱을 해서 잘 되고 싶어요. 저도 크레를 잘 키워서 이름 있는 브리더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답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세요. 예를 들어 아까 그 포도로 지가 계속 이야기하네. 그런 개체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안 지워졌을까? 의구심을 계속 가져라. 저는 이제 보시면 다 개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라는 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계속 걷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설득력 있는 지식이 돼요. 그건 진짜 아주 좋은 팁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지자랑 다 끝났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군님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안 하려고. 뭐예요 이거 지금? 인피니트의 고산 헤다잔틱. 아 헤다잔틱 이거 미국분이에요? 네 미국분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주신다고요? 네. 아 그만 갈것 뻔 미안. 밀리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협의 같은 거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거 요즘에 이거 무료로 하면 불법이란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비 아주 작게 한 1, 2만 원 정도만 그거를 받으셔서 기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받은 거 제가 안 쓰고 바로 전부 다 기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네요. 또 이벤트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요거 이벤트 관련된 거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인피니티 표 이제 인피니티 쓴대요. 아 인피니티 와 촬영을 이렇게 오래 안 받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김군님처럼 인피니티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인피니트 개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맥이네. 뒤끝있네 양반 진짜. 아 너무 맛있어. 접근해야 된다. 손이 거의 초당 100회 정도 떨어지네. 괜찮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너무 예뻐갖고 떠시는 것 같아요. 저 집에 갈게요 그냥.